안녕하세요. 물멍하는 레지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야생비타 브루디갈라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알아보기 전에 먼저 요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제 인스타그램에서 브루디갈라의 어항 전체 모습을 보여주세요 하신 분이 계셔서 이번에 처음 세팅했을 때와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봤어요. 금방 지나가니까 빨리 보세요. 허산석 사이에 하이그로필라 피나디피나를 세팅 다음날 바로 꽂아주었어요. 브루디갈라도 처음보다 발색이 더 예뻐졌죠? 벽면 이끼는 일부러 조명을 과하게 켜놓고 만들었고요. 브루디갈라 영상은 전에 두 번 정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는 아무런 정보 없이 그냥 제가 물멍하던 영상을 올려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2주 전부터 영상을 조금씩 촬영해놨는데 이제야 올립니다. 코키나 그룹의 브루디갈라를 알아보려면 먼저 코키나 그룹을 봐야 하는데요. 코키나는 진홍색이라는 뜻의 라틴어 코키누스에서 유래되었어요. 코키나 그룹에는 열총이 속해 있는데 이 코키나 그룹의 베타들의 특징은 대체적으로 바디의 붉은 발색과 슬림한 체형, 보석같이 파란 눈을 가지고 있어요. 코키나 그룹의 학명을 부여받은 열총은 코키나, 투시에, 페르세포네, 루틸란스, 브로우누름, 리비다, 브루디갈라, 미니오핀나, 우베리스, 핸드라가 있고요. 대략 성어의 크기가 3에서 4cm 전후에 아주 작은 소형 베타로 체형이 아주 슬림한 편이라 저는 개량 베타를 보다가 브루디갈라를 처음 봤을 때 멸치인가 싶었을 정도로 충격이었는데요. 이렇게 작아서 물멍이나 하겠냐며 아마 개량 베타만 키우셨던 분들은 저와 비슷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영상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수컷이 암컷과 티격태격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서 발색은 쫙 빠지고 바디에 진하게 가로선이 생기는데요. 베타 속 물고기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저희 암컷은 초반에 수컷한테 맞느라 지느러미를 다 뜯겨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였는데 2주 만에 지느러미도 다 회복되고 이젠 매일같이 수컷과 맞짱을 뜹니다. 수컷이 워낙 화려하다 보니 암컷의 발색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꽤 이쁘죠? 수컷보다는 아니지만 지느러미에 붉은 발색도 올라오고 모양도 수컷 지느러미 미니 버전 같아서 귀여워요. 베타 브루디갈라는 1994년에 학명을 부여받았어요. 이름은 레드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보르도의 로마시대 이름인 물고기를 담는 통이라는 뜻의 브루디갈라에서 유래되었는데요. 물고기를 담는 통이라는 뜻이 재밌죠? 저 당시 보르도 지역을 지나는 하천에 조수 간만의 차로 물웅덩이가 형성되면서 많은 물고기가 모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여졌대요. 이 친구에게 이런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붉은 지느러미가 오래된 레드와인 색상을 연상시켜서 붙여졌어요. 브루디갈라는 붉은 바탕에 푸른색 펄이 지느러미와 몸에 감도는데요. 우베리스도 비슷하긴 하지만 저는 브루디갈라가 더 붉은 발색이 짙게 올라와서 제 취향이더라고요. 등 지느러미 모양이 우아하면서도 아름다운 친구들이라 키우시면 아마 매력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특징 하나 더 얘기하면 수컷은 옆구리에 푸른 점이 있어요. 그리고 배 지느러미 끝에 흰색 띠가 올라온다는 거.
이것도 사색지마다 차이가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눈이 정말 예쁘죠? 저는 눈이 예쁜 물고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코키나 그룹 아이들은 완전 제 취향이에요. 부디갈라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동쪽에 위치한 방카섬의 얕은 웅덩이나 늪에 살아요. 최근 자료에서 봤는데 벨리퉁섬 맑은 웅덩이에서도 채집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코키나 그룹이 블랙워터에서 채집되는데 새롭죠? 제가 영상에서 물고기 친구들을 소개할 때 서식지를 꼭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경우엔 키우고 싶은 생물이 생기면 서식지부터 시작해서 쭉 정보를 찾아보기 때문인데요. 내가 키우려고 하는 생물이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살았는지 파악하면 어항을 세팅할 때도 조금이나 도움이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파악한다고 해서 제가 자연과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줄 순 없지만 비슷하게는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우리 사육자로서 한 번쯤 내가 키우는 생물에 대한 이해와 공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어항은 브루디갈라와 리오네그로 오토싱, 생이새우, 코리가 살고 있는데요. 처음에 생이새우를 넣었을 때 브루디갈라가 몇 마리 잡아먹었는데 이 아이들은 끝까지 살아남은 친구들이에요. 지금은 봐도 그냥 영역이 다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사료 순취가 좀 힘들었는데 저는 탈각이랑 곤충 사료를 1, 2주를 먹였고요. 마지막으로 야생 베타들은 대부분 멸종위기종이에요. 도시개발이 되면서 서식지인 얕은 웅덩이나 늪이 파괴되며 멸종위기에 놓여있는데요. 현지에서는 멸종위기종 보호에 대한 제도가 턱없이 부족해 보여요. 브루디갈라는 현재 국제자연보존연맹의 멸종위기종 리스트인 레드리스트의 위급 등급으로 멸종 단계 직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야생비타 집사님들은 우리 같이 열심히 키워서 불려봐요.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물멍하는 레지나였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